안녕하십니까, 각태요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과 오도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3번 손익법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손익법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열둠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 손익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12음은 음계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음을 외우고 황종대려태주협종 이렇게 음계순으로 음을 외웁니다. 그런데 3번 손익법은 음계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황종, 임종, 태주, 남녀, 고선, 응종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12음명 순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3번 손익법 순서를 외우려고 하면은 혼동될 수가 있죠. 거기다가 한자에 약한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2음명 음계 순서와 그리고 3번 손익법으로 진행되는 이 순서를 접목하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명 순서와 3번 손익법 순서 이것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이 해당되는 음들을 또 청각적인 요소를 넣어서 시청각적으로 영상을 꾸며보았습니다. 그래서 12음명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이 되도록 보통 시계가 그런 모양이죠. 12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황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는지 일종의 별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도권이죠. 사실 뭐 서양음악이나 국악이나 어떤 음악의 원리는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